민주당의 이번 주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양승조 충남지사가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1차 관문인 예비 경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30일까지 4일간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일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인데 중원인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양 지사는 충청 유일의 민주당 대선 후보임을 강조하며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원인 충청을 잡지 못하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양승조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충청을 대표해서 중원을 책임지고자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양 지사를 포함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최문순 등 9명이 나섰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예비 경선을 거쳐 9명 중 6명을 뽑는데 양 지사가 1차 관문을 넘을지가 관심입니다. 1차 관문을 넘어 9월 본선까지 안착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가 되는데 6명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성도 갖고 또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하는 등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은 변수입니다. 양 지사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청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재명, 이낙연 등 유력 후보들이 양 지사를 향해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양 지사의 출마 선언식과 출판 기념엔 빅3로 불리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3명이 모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은 변화무쌍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